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단체 행동이 전남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 70여 명이 근무를 중단해 병원과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파업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의사들이 자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의 단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전남 지역 국민의힘 예비후보 가운데 단수 공천을 받은 후보들은 이들을 포함해 총 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 지역 곳곳에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 공간이 구축돼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 뉴스입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단체 행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남의 거점 의료기관에서는 전공의 70여 명이 근무를 중단했는데요. 장기화될 경우 지역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권의 권역응급 의료센터인 순천 성가롤로 병원입니다. 이곳의 정형외과 내과에서는 레지던트와 인턴을 합해 모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9명이 20일 오전 6시부터 돌연 근무를 중단했습니다. 한 명은 휴가 신청을, 나머지 8명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감춘 겁니다. 인턴은 6명이 다 대학으로 복귀했어요. 확인 나와 있는데. 정형외과를 제외하고는 다 한 명도 근무 안 하고 있다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수 전남병원과 여천 전남병원, 그리고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에서도 근무지나 소속 병원을 통해 전공의 58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광주와 전남 각급 병원에서도 전공의 이탈이 잇따르는 상황. 20일 기준 전남대병원 전공의 319명 가운데 224명, 조선대병원 전공의 142명 가운데 108명이 병원을 떠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각 병원과 지자체는 당장의 불편은 없다면서도 의료 공백이 현실화될까 대응 마련에 나섰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시설, 종합병원, 응급실 등을 이제 집단 휴진 기간 동안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하도록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 진료 같은 경우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평일 진료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확대, 협조 요청해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는 장기화될 경우 수술 지연이나 진료 일정 변경 등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특히 전남 곳곳에 대규모 산단이 자리한 만큼 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거점 병원과 연계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긴급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서 의사분들이 없어서 전대로 간다든가 이렇게 조대로 간다 강주로 가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도 지금 이 사태인 거예요. 환자를 볼모로 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에도 집단 행동을 강행한 전공의들.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애꿎은 환자들이 피해를 겪게 됐습니다. 헬로TV 뉴스 송하영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며 전국적으로 의료계 집단 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파업 의사들의 현장 복귀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호소문을 통해 전남의 경우 고령층 등으로 의료 수요가 높고 인프라도 열악하다며 이번 집단 행동으로 의료 공백까지 발생하지 않을지 도민들의 불안과 염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과 신설은 사회적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고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사회적 지도층인 의료인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도 의료인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가 많다며 본연의 자리인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서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파업이 현실이 됐습니다. 특히 중환자를 치료하는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대거 집단 행동에 나서면서 환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의사들을 상대로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면서 고발이나 의사면허 박탈 등의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가동되는 비상진료체계는 앞으로 2, 3주 정도가 그 마지노선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전공의 비중이 높은 상급 종합병원의 부담이 아주 큰데요. 네, 이번엔 의사들이 아예 사직서를 제출한 터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더더욱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만큼 중요한 건 없겠죠. 정부와 의료계가 극단의 대치를 멈추고 우선 국민들의 필수 의료부터 챙기는 양보의 지혜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여수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두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 소방은 20일 새벽 0시 10분쯤 여수 소라면의 한 편도 1차로에서 20대 남성 A씨가 몰던 차량이 전신주에 부딪히면서 운전자와 뒷좌석에 타고 있던 50대 여성 동승자가 현장에서 숨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어두운 밤에 좁은 도로를 지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정주여권 가운데 어린이 놀이공간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최근에는 창의력을 키우고 재미를 주는 놀이공간이 전남 곳곳에 생겨나면서 주민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도군 진도읍에 위치한 진도군 가족센터. 어린이들이 실내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고 공을 던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 즐거운 웃음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다른 공간에서는 유아들과 엄마들이 함께 즐거운 놀이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여기가 군이어도 이렇게 엄마들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젊은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생기고 나서 엄마들끼리 교류도 하고 소통도 하고 또 육아 정보도 얻고. 진도군 가족센터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생활 SOC 가족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상상 놀이터나 그다음에 우리 공동 육아 나눔터 그다음에 돌봄센터가 운영을 됨으로써 우리 가족센터의 그 인지도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호응도 더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흥에도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정남진 어린이과학관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올해 재개관했습니다. 이것저것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면서 평소 어렵다고 생각한 과학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배우면 책이랑 또 같이 서 있어야 돼. 동화책도 읽고 놀고 하면 좋아요. 귀여운 동물 캐릭터와 함께 과학 생태학습을 배우는 것은 물론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남진 어린이 과학관은 과학 생태학습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과학의 기본 원리와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강진에서도 어린이 놀이시설인 키움 놀이카페를 시범 운영합니다. 영유아부터 17세까지 이용할 수 있고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준비돼 부모와 어린이 모두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방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가운데 어린이 놀이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남 동부권 총선에 출사표를 낸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의 단수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선거구에 출마한 이정현 지방시대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며 선거구 획정 이후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에 출마한 김영석 전 통일부 차관은 순천 단일 선거구 획정을 주장하며 지역 내 이름 알리기에 분주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전남에서 유일하게 여성 후보로 공천을 신청한 여수갑 선거구 박정숙 전남도당 산림환경분과위원장을 단수공천했습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소병철, 손은모 예비후보가 특정 캠프에서 벌어진 순천시 관권 선거 의혹과 관련해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두 후보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순천시의 경우 시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서 구성원을 대상으로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했다는 의혹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현직 통장의 부정선거운동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후보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며 특정 캠프가 버젓이 선거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조속하면서도 한치의 의혹이 없는 엄정한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국립목포해양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통합을 결정한 가운데 전남도 의원들이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두 대학이 통합되면 지방 소멸과 지역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와 전남도의 정책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천대와의 통합 추진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을 포함해 설립 요건의 차이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고 경제적 손실과 대학 경쟁력 상실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목포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예비후보가 국립목포해양대와 인천대 통합 추진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목포해양대의 경우 목포 신안 등 전남 서남권을 해상풍력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해상풍력 인력 양성의 요람으로 발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 시민은 해양대가 전남의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지역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인천대학교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옳은 해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예비후보와 시민단체에게 뜻을 함께해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목포 선거구에 출마한 민주당 최일곤, 문용진 예비후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 청년 공천을 촉구했습니다. 두 후보는 젊은 청년 후보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과 당을 위한 혁신 공천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당규 10호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 청년 후보자 10% 공천 의무를 준수하고 청년 후보자 경선 원칙을 지켜야 하며 청년 정치인이 설 무대와 자리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무소속 후보에게 패배했다며 지도부와 공관위에 책임 있는 청년 공천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2개 시군과 함께 발표한 전남형 출생수당 3.18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가 지원을 건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20일 오전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시급한 저출생 시대 출생수당 도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기반을 닦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도 출생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건의에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전남에서 육아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편하게 다니는 육아 친화적 직장 문화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1일 2시간 돌봄 시간을 6에서 8세 자녀를 둔 직원까지 확대하고 특별 휴가 대상도 늘려 모범적인 돌봄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안군이 전국 동시 공연형 프로젝트인 꿈의 향연 공모사업에 선정돼 오는 5월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꿈의 향연은 2024 꿈의 오케스트라 자립 거점 기간 37곡과 함께 참여하는 합동 프로젝트로 5월 한 달 동안 오케스트라 공연이 진행됩니다. 무안 꿈의 오케스트라는 무안에 거주하는 아동과 청소년 60여 명과 단원 10명으로 구성돼 지난해 6번의 공연을 마치고 올해 좋은 공연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